롯데가 경북 성주에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내놓기로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김응수 기자입니다. 경북 성주 골프장의 소유주 롯데 상사가 이사회를 열고 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의 군부대 부지를 맞바꾸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방부와 토지 교환에 합의했지만 롯데는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자 최종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롯데 측과 정식 계약을 맺은 뒤 사드 배치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소파 공유 절차에 따라서 미측에게 그 부지를 공유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고 관련된 설계와 시설 공사, 환경 영향 평가 등의 과정이 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드 배치 완료 시기는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해 한미 당국이 서두를 경우 당초 목표였던 7월에서 9월 사이보다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변수는 주민 반발입니다. 김천 성주 주민 대책위뿐만 아니라 골프장 인근에 성지를 둔 원불교 교단까지 강력한 투쟁을 벼르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공사 진행을 몸으로 맡겠습니다. 주민 대책위는 당장 골프장 주변에 경계 철조망을 설치하는 것부터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